네, 그다음에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존 볼턴의 회고록. 나는 이게 왜 언론에서 이렇게 성경 마냥 받들고 절대 가치이고 존 볼턴이 무슨 미국의 대통령인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존 볼턴이 모든 걸 결정하고 존 볼턴의 생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존 볼턴 기사 보면서 어떠세요? 이건 저모 사이트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부분을 저 해석해서 요약한 것인데, 네, 그 한반도 문제만 존 네. 볼턴 회고록을 번역한 저희가 거죠. 어제 잠깐 그 얘기한 것에서 궤를 벗어나진 않고요. 중요한 표현이 싱가포르 회담과 이제 하노이 회담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모든 외교적 춘판, 그 퀸의 노래 보면 판당고라고 나오거든요. 판당고. 그이 볼튼이 판당고, 이 모든 외교적 춘판은 한국이 만들었다고 본인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끌려다닌 것이 아니고 주도적인 역할을 주도적인 했다. 역할을 했고, 이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 정의용 안보실장. 비행기 타고 오가면서 얼마나 많이 조율을 했고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는지, 자기가 일본과 대한민국의 입장은 180도 달랐고 자기의 시각과 같았다고 또 시인을 합니다. 그런 건 얼마나 존 볼튼이 매파였고, 이 한반도 정 매파라고 하면 좀 좋은 얘기고 전쟁광이죠. 전쟁관. 그래서 과거에는 뭐 피의 굶주린 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여기 있었는데. 지금 아베 정부랑 그 야치 외교 국장, 일본 국장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일본은 이 평화 정세를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계속 반대 의견을 미국 측에 제시했고, 자기도 거기에 궤를 같이 했다는 얘기. 그리고 자기가 하노이 회담 마지막 깽판 칠때그 비건이 가져온 그 협상 문안 파기하도록 자기가 가장 강력한 어필을 했다는 얘기까지 실토를 하는데, 문제는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언론을 페이크 뉴스라고 욕도 하지만 언론에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예. 여기에 이 표현에 따르면 Do I work alright or small deal? 그러니까 small deal을 하는 게 낫냐? 해당장을 박차고 걸어가는 게 낫냐? 언론이 어떤 걸더 주목하겠냐고 물어본 것까지 다 실토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small deal 하느니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다. 그 공도 다 자기가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거의 자화자찬급인데, 결론은 트럼프의 판단력보다는 자기가 하라는 대로 거의 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트럼프를. 이 정도로 이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이 장에서는. 사실은 이 원서 내용이나 이런 걸 읽다 보게 되면 그왜 똑같은 걸 누군가가 인체 해부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해부학과 의사가 쓴 책과 살인자나 도살자가 쓴 책이 뉘앙스가 같을 수 없습니다. 네. 이 양반은 지금 이종원 PD 말씀하신 대로 전쟁광입니다. 전쟁을 어떻게든 일으키거나 분단 상태 혹은 여러 가지 부딪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돈을 벌고 그게 자신이 좋아하고 왜 그런지는 안 나와 있지만 심정적으로 거의 일본인입니다. 글쓴걸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 모든 걸 얘기하고 일본이 중요하고 심지어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미국과 관계에서 한국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본과 그 한국의 정리가 돼 있는 거지만 미국에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많이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전쟁광이라는 걸 감안하고 보다 보면 일본 편에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트럼프가 스스로 밀고 나가면서 그 참모들이나 소위 말하는 전쟁광들이 어떻게든 북한은 원래 좀 떼어놔야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구박하는 사람들처럼이라고. 이거는 조지 W. 부시 때부터 오바마까지 이어져온 겁니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트럼프가 그럼 내가 풀어보지 하고 덤볐다가 뒤에 가서 살짝 주춤하고 빠지니까 거기에 오지 말라던 볼턴이 자기 가서 역할을 한 것처럼 누가 봐도 오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와서 자신의 말을 들었다고 공을 세울 수 있는 쪽인데 이게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요. 저는 똑같은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황장엽 씨가 뭔가를 썼을 때 조선일보가 갑자기 뭔가를 일으켜서 이게 대단한 뭔가 떠들게 됐고 북에서 넘어온 사람이거나 해외에서 있었던 것이나 심지어 방향이 다르더라도 자기네 입맛에 맞아서 현 정부를 공격할 수 있으면 그걸 갖다 뭐 집중 거의 분석합니다. 금과학조처럼 김중권 씨, 인미디 교수, 그럼요. 그다음에 호호브라더스도 얼마나 조중동에서 잡아먹기, 잡아서 확대시키기 좋은 소재겠습니까? 그렇게 활용해서 자기들 메가폰으로 사용하고 있는 쪽 중에 하나인데 볼턴 아마 신났을 겁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 책에 대해서 판매 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나간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 재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한동안 전쟁을 치렀던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전쟁시가 아니고서는 재선에 실패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문에 트럼프가 떨어진다면 공화당 쪽으로서는 대단한 망신이 되는 쪽인데 이걸 그냥 둘 것인지 그걸 떨어뜨리는데 볼턴이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인데
볼턴 자체가 믿을 수 없는 트럼프하고 모양만 다르지 이 양반들 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일단 그래도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트럼프가 존 볼턴을 왜 임명했는지를 좀 보면 처음에 필요했으니까 임명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국가안전 뭐 보좌관요? 예, 안보 보좌관. 안보 보좌관을 임명했을 때 가장 먼저 시킨 게 뭐냐면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시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일들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란 핵 협상을 파기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자기가 손에 피묻힐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매파 강경파인 존 볼턴을 이용해서 잘 처리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존 볼턴과 이제 트럼프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중대 분수령이 됐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든지 재선을 위해서 노벨상도 있고 남북 평화나 종전선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봐도 우리 시청자들도 잘 알고 계시는 친일적인 생각을 했던 존 볼턴은 일본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절대 한반도의 종전선언이나 평화의 어떤 이롭게 하는 어떤 합의 같은 거는 절대 트럼프를 설득해서라도 방해하려고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언론 보도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네. 언알바에서도 다를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는 이 존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서 가장 느낀 거는 외교관이면서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다. 아직 불과 이게 몇 년 지난 후에 이런 회고록을 써갖고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어떤 얘기를 하거나 저술을 하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현재 남북 문제는 진행형이거든요. 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교적 비밀이나 이건 국가적 중대사안들을 얘기를 해버린다는 것은 누가 미국과 앞으로 어떤 외교 회담을 하고 어떤 이런 건 외교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고 정말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는 존 볼턴의 회고록을 보고 대통령을 깔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으로 한국 한반도 문제를 찾아볼 게 아니라 존 볼턴과 일본의 상관관계 즉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이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 그다음에 왜 트럼프는 먼저 싱가포르 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했나 일본의 하노이 방해였다 하노이. 그러니까 일본의 방해가 있었다면서 사실상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일본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언론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절대 볼턴도 볼턴이지만 일본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바라지 않는 일본의 실체에 대해서 진짜 날카롭게 비판을 해주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없어요. 오로지 존 볼턴의 회고록으로 대통령 까기 바쁜 언론이 어떻게 대한민국 언론입니까? 그래서 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참 답답하네요, 그죠? 말씀 듣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저쪽은 4년 한 번일 때 중간에 8년간 임기에서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웬만하면 넘어가게 돼 있는데 네. 책장사 입장에서 봤을 땐 볼턴이 지금 책 낸 게 딱 맞죠. 어차피 뭐가 됐건 트럼프가 재선이 되게 된다면 자기는 쓰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면 자기 같은 사람들은 필요 없게 될 테니까 시기적으로는 딱 처분할 때 올라놨는데 누가 봐도 마케팅까지 감안해서 그 상대방을 폄하하는 데서 북한이 어떤 게 돈 때문이다. 유엔 제재를 받은 게 벌써 몇 년입니까? 그걸 따져보다 보면 지금까지 충분히 20년이 넘게 나왔기 때문에 고통받았던 걸 알게 될 텐데 볼턴은 이걸 이용하고 있고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이 소위 우익신문뿐 아니라 거기서 잘 모르고 있는 진보신문들까지 하는 짓들이 똑같습니다. 분석은 없고 네. 그게 기사가 클릭이 나오니까 야 우리도 번역해서 읽어봐. 이런 식으로는 아니죠. 적어도 청와대 쪽에 거기에 대해서 맞춤으로 뭐가 어땠는지 진위 조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나왔던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는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청와대는 지금 미국하고 푸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나라 언론하고도 또 싸우느라고 이게 사실 아니다 반박자료 만드느라고 다 바쁠 거예요. 왜들 이렇게 될 사나 모르겠어요. 전 진짜 열받았던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3자 회담 그 판문점에서 갑자기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 언론들이 뭐라고 욕을 하냐면 존 볼턴의 말을 인용해서 북한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같이 합류하기를 거부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함께 하자 그랬다. 마치 그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진짜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땅에서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는데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없으면 난리가 났을걸요, 또 언론이. 문재인 네. 왕따 당하다. 뭐 그렇게 썼죠, 당연히. 뭐 문재인 정부 뭐 패싱. 실제로 4.27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 회담장에 와서 앉아있지 않냐고 온갖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끝머리 나왔을 때는 또 조용해지고.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존 볼턴이나 그런 방해 세력들이 그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방해를 하려고 저렇게 골몰돼 있는데도 끝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 저는 오히려 존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정말 평화를 갈망했던 그런 마음들이 더 보이는 것 같아요. 분담금에 관한 얘기도 나왔는데, 아무튼 우리가 어려운 형국 속에서도 안보실장부터 문재인 호가 얼마나 중립 또 등거리 외교하고 우리 한반도에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분위기로 하려고 했는지 고국은 분투하는 게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를 오히려 진짜 이쪽을 권합니다. 그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제대로 기사를 취재도 안 해요. 팩트체크도 안 해요. 그냥 자기네들의 이롭다 생각하면 누가 하나 기사 쓰면 그대로 베껴갖고 너도나도 같이 뿌리고, 그게 풀단인지 뭔지. 항상 우리나라 국회뿐만 아니라 이 언론 개혁도 가장 중요한 거는 풀단제도 없어야 됩니다. 정부 부처 출입제도도 없어야 돼요. 그 청와대 참여정부 때 출입 기자실 폐쇄가 어떤 뭐 통로를 막고 억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공정한 유착 관계를 없애고 좀 소통을 공정화해보자, 투명화해보자는 취지였거든요. 난리를 냈잖아요, 참여정부 때. 그렇죠. 언론 제목을 탄압이다. 기자실 폐쇄로.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기자실 폐쇄가 아닌. 갈 길을 가자는 건데. 서로 모여있다 보면은 누군가가 치고 나가서 특종을 하거나 취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놀자. 그렇죠. 그냥 주는 거나 받았으면 되는 거고, 정부에 토달지 말자. 그러면서 일 안 하고, 그 높은 양반들하고 어울려서 밥이나 먹고 자기가 그쯤 된 양 착각해가면서 했던 그런 기자실들. 그러니까 지금 브리핑 받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출입할 때 처음에 그들은 인터넷 매체나 좀 작은 신문사가 왔을 때부터도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에서 권력질을 하고 있었던 게 너무 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자실 모 있다 해도 미국은 90세가 넘는 사람의 생일잔치를 그 안에서 해주고 온갖 매체를 다니고 있는, 존중받아야 될 권위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기자단들은 정말 해악이고 해충보다 더 나쁩니다. 오늘 이 존 볼턴 회고록 혹시 언알바에서 다루나요? 예, 잠깐은 다룰 겁니다. 아, 오늘? 예. 이따가 최민희 의원님이랑 김유진 이사, 그리고 김지미 변호사, 그 다음에 우리 신미 간사까지도. 신미 간사도 오늘 오세요? 예. 이야, 오늘 민원연 총 출동이네요. 네 분이 총 출동해서. 예, 민원연 오늘 총 출동해서 현재 존 볼턴이나 현재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오늘 제대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저희 언알바가 일주일에 한 번인데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편파, 왜곡, 썩어빠진 언론인지 정말 한 시간에 담기엔 너무 많아요. 오늘 언론 언알바 7시인가요? 네, 7시, 8시. 그럼 언알바도 일주일에 한 두 번 하면 좋겠네요. 월화 정도로 나눠서 해야지. 아니죠. 너무 많아, 내용이. 화목 정도면 화목 좋겠다. 좋죠. 화목 이렇게 정도 하면 좋겠네요. 존 볼턴 관련된 얘기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네네. 존 볼턴은 해직되고 난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하원에서 탄핵 의견을 때 증언으로 나와서 이미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 얘기가 새로운 게 없고요. 그 대신 표현이 좀 더 거칠어지고 더 과격해지고 지나면서 요만한 물고기 잡았는데 이따만한 게 되는 것처럼 책에 있는 내용들이 좀 부풀려졌다고 지금 현재 혹은 전후로 트럼프에 있었던 사람들을 같이 얘기합니다. 이미 나왔던 증언들을 묶어놨는데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이거는 정말 노란하는 꼴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 노란할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